아, 선배들 인턴 생활은 어땠을까? 빛나 선배야 뭐 마케팅 덕후니까. 이 광고는 전문가 포스 풍기면서 자료 5조 5억 개씩 내밀고 그랬겠지. 네, 그 부분은 제가 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. 도영 선배는 워낙 사람들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것 같아. 그치, 다정하고 착하니까 분위기 메이커 아니었을까? 윤주 선배야 뭐 16학번 과탑 실력이 어디 가겠나. 못하는 게 없지 그 언니. 혹시 괴롭히는 선배들이 있었으면 다 막아줬을 것 같아. 분명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했겠지. 부장님, 보고서 13페이지 내용은 통계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? 회사 선배랑 썸 타고 그런 사람은 있을까? 이거 이 버튼 누르고 이거 누르면 돼요. 아, 감사해요. 나 사내연애 로망 있거든. 사내연애? 우리가 나중에 같은 회사 들어가면 되지. 그런가? 빛나 선배! 안녕! 선배 방학 때 인턴 했죠? 어땠어요? 그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? 선배 오랜만이에요. 선배들 인턴 후기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. 저희 진짜 궁금해요. 인턴 생활이 어땠냐면 말이야. 지금부터 알려줄게.